자바스크립트를 자료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number라는 숫자와 그리고 스트링, 그리고 배열, 루비에서 해시와 같은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루비에서는 숫자와 문자열을 더하게 되면 에러가 발생을 하는데 자바스크립트 문법들은 굉장히 관대하기 때문에 그냥 16볼보라는 스트링으로 합쳐지게 됩니다. 이것들을 직접 하나둘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 변수를 하나 세팅하게 되면 뭐 숫자나 문자 아무거나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좀더 내려와서 지수 표현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 다음 true, false는 그냥 소문자로 true, 그리고 소문자로 false 써주시면 됩니다. 배열 같은 경우는 대괄호로 묶어주시면 되고 그 배열 속에도 숫자나 문자 아무렇게나 조합해서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오브젝트는 항상 중괄호와 키와 밸류, 키 밸류 그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밸류에는 스트링이든 아니면 숫자든 아무거나 올 수가 있고요. 뭐 배열이 또올 수도 있고 또 오브젝트가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타입 오브라는 이 오퍼레이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타입 오브 잔 하면 스트링 타입이다. 그리고 숫자를 넣으면 넘버 타입이다. 불린 타입이다. 오브젝트 타입이다. 이런 걸다 확인을 해줍니다. 일단 이런 오브젝트와 그리고 어레이도 그다 오브젝트라고 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undefined라는 그런 타입이 있는데요. 어떤 값을 설정하지 않으면 undefined라고 뜹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개발하시다가 undefined라는 그런 오류를 굉장히 많이 보실 겁니다. 뭔가 미리 세팅이 안 됐기 때문에 define이 되지 않았다라고 에러가 뜨게 됩니다. 그 다음 그냥 비어있는 값을 쓸 때는 아무 내용도 넣지 않은 스트링으로 표현을 하면 되고 이것의 타입은 당연히 스트링이 됩니다. 또 undefined가 비슷하게 null이라는 그런 타입도 있는데요. 근데 정확히 널의 타입은 오브젝트로 잡히게 되고 그냥 값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undefined와 undefined의 타입은 그대로 undefined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널과 undefined가 값이 없다라는 데선 같지만 서로 완전히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그 타입이 다르다라는 의미고요. 널은 오브젝트가 비어 있다라는 의미고 undefined는 말 그대로 undefined 타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퍼레이터가 보통 는이 두 개면 서로 값이 같다라는 의미였었습니다. 그래서 null과 undefined가 없다라는 의미에서는 값이 같다라고 하지만 이 자바스크립트에서 는을 세 개도 씁니다. 이러면 세 개면은 값도 같으면서 타입이 같은지 체크를 하는 오퍼레이터입니다. 그래서 null과 undefined는 값은 같지만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false라고 뜨게 됩니다.